단식을 시작한 지 하루나 3일째까지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몸이 가벼워진다든지 또 배고픔의 정도만 느끼게 됩니다. 그렇게 하다가 약 3일째부터 한 5일째, 멀게는 한 일주일째 접어들면 그분들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지금 질문하신 메스꺼움이나 또 헛구역질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타납니다. 그런 이유들은 몸속에 있는 지방이 태워지면서 지방 독이 녹아내리면서 나타나는 증상일 수 있습니다. 이때는 놀라지 마시고 따뜻한 물을 자주 드시든지, 안 그러면 손끝 따기 요법이 있습니다. 열 손가락 끝을 따는 방법이 있습니다. 그것을 따거나 따뜻한 물을 좀 넉넉하게 드시면 하루나 이틀 그 이전에 그런 증상들은 거의 사라질 것이라 여겨집니다. 본단식 3일 차예요. 입안이 텁텁하고 하얗게 부패가 생겼네요. 왜 그런가요? 두 번째 질문은 입에 텁텁함과 혀에 백태가 끼는 것이었습니다. 이런 것들도 그분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나타나는 반증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. 이런 증상들도 단식을 시작한 지 보름이나 20일 정도 지나면 혀의 상태가 점점 분홍색으로 바뀌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. 입의 텁텁함도 마찬가지로 좋아진다고 생각됩니다. 단식을 시작하기 전과 단식을 보름 정도 또는 20일, 한달 정도 마쳤을 때는 단식을 하기 전과 단식을 하고 난 이후의 건강 상태는 많이 달라져 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. 질문하신 것에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